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친인척에게 매정한 대통령 가난한 소작농 집안의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박정희는 대구사범학교와 만주군관학교, 일본육사, 조선경비사관학교를 거치면서 형제 중 유일하게 고등교육을 받았다. 그는 군인 시절부터 친인척 관계에 대해서는 결벽증이 있었다. 공사 구분이 확실했던 박정희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선에서 친인척들의 공적 개입을 저지하곤 했다. 1960년대 한국 사회는 유교 중심의 조선조 500년을 거치면서 형성된 가족주의와 온정주의가 번성하고 있었다. 가족 중 한 사람만 권력을 쥐더라도 일가 친척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전근대적 풍토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5.16 집권 초기에 박정희는 혈연 정치의 병폐에 대해 그의 책 우리 민족의 나갈 길을 통해 국가 권력을 무궤도하게 악용하는 말세적 정치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희는 친인척 관리를 비교적 합리적으로 처리해갔다. 가장 가난했던 외가쪽 수원 백씨 가족에 대해서는 최소한 생계를 보장하는 선에서 경제적 지원을 했고 고령 박씨 친가 쪽은 자유업을 허용하는 반면 관공서와 결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극력 저지했다. 물론 정계 진출도 억제했다. 처가 쪽은 경제적으로 풍족했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 그들의 능력대로 정관계로 진출하는 것을 대체로 묵인하는 시기였다. 박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는 1964년 3월부터 1968년 10월까지 5년 동안 청와대 정보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대구사범 동기생 권상하가 전담하다시피 했다가 이후 김시진, 박순규 등 민정비서관들이 담당했다. 1975년 무렵부터 박정희는 친족들의 청와대 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큰형 박동희의 장남이자 자신의 장조카인 박재홍을 통해 매달 한 번씩 친족들의 소식을 보고받는 식으로 대처했으며 가난한 친척에게는 약간의 생활비를 편지와 함께 전해주곤 했다. 권상하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저는 박 대통령 친척들로부터 매정하다고 욕먹기일 수였고 대통령으로부터는 질책이 빈번하여 참으로 어렵고 고단했습니다.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자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이 순박했던 대통령의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될 무렵 둘째 누님인 박재희는 남편 한정봉과 경북 상주군 옥산면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박정희가 어렸을 때 업어 키우다시피 한 누님이었고 장성하여 만주군관학교로 갈 때에는 여비를 마련해주기도 했던 누님이었다. 동생이 대통령이 된 직후 이 부부는 상주군의 모 국회의원에 의해 설득돼 재산을 다 처분하고 서울 성북동의 작은 한옥 한 채를 세뇌어 살기 시작했다. 1964년 여름 박 대통령은 서울시장과 내무장관으로부터 누님 부부가 관청을 기웃거리며 로비 활동을 한다는 보고를 받고서 비로소 누님이 서울에 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정희는 권상하 비서관을 불렀다. 우리 누님이 서울에 와 있다고 하네. 자네는 누님 집에 경찰을 고정 배치해서 누가 뭘 사들고 들어오는지 무슨 차를 타고 오는지 차량 번호까지 적어서 매일 나한테 보고해주게. 권상하는 아무리 그래도 누님인데 경찰까지 붙여 감시한다는 것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각하, 아무리 그래도 누님한테 그리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박 대통령은 이 사람이 참 하더니 박영수 치안국장 불러라고 지시했다. 잠시 뒤엔 누님 계신 데가 성북구지 성북경찰서장도 불러라고 소리쳤다. 얼마 후 치안국장과 성북경찰서장이 숨을 몰아쉬면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왔다. 경찰서장은 영문도 모른 채 대통령 앞으로 불려나오게 되자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벌벌 떨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두 사람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오늘 치안국장과 경찰서장을 오라고 한 이유는 내 누님 한 분이 상주에서 당신들 관내로 왔기 때문이다. 여러 놈들이 운동한다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중이라 몹시 시끄럽다. 절대 못 다니게 하라. 형사를 고정 배치시키고 누가 무엇을 가지고 무슨 차를 타고 오는지도 매일 여기 있는 권 비서관에게 보고하라. 그로부터 닷새 뒤 권 비서관은 박재희의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큰일 났습니다.
어머니께서 나흘째 단식 투쟁을 하십니다. 빨리 오셔서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권 비서관이 달려갔더니 머리를 수건으로 동여매고 누워있던 박재희가 일어나 권상아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고함쳤다. 대통령 누님은 서울에서 살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헌법 내놔봐라. 있으면 내가 상주로 내려가겠다. 권상아는 박 대통령에게 누님의 입장을 설명했다. 각하, 이런 상황이니 형사를 배치시켜 가족들에게 기 죽이는 일은 철회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통행금지도 해제해줍시다. 안 된다. 내가 지금 장난친 줄 아나. 자네 우리 누님 가족들을 직접 상주로 데려다 주고 온나. 나는 서울에서 절대로 누님 안 만날 거다. 내려가시면 내가 매달 용돈도 드린다고 전해. 박재희 가족은 끝내 시골에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서 살았다. 박 대통령은 누님의 서울 거주를 막지 못했지만 자신이 대구사범 재학 시절 학비를 보태준 매부 한정봉에게도 특별한 도움을 주지 않았다. 한정봉은 1966년 4월에 작고했다. 1961년 가을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의 조카 박재석은 대구에서 고물트럭 두 대로 운수업을 하고 있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1950년대에는 박재석이 전방에 근무하던 삼촌 박정희를 찾아가 쌀과 생활비를 얻어오기도 했고 박정희가 이혼 문제로 고민을 할 때에는 박재석에게 심정을 털어놓고 이혼 수속을 부탁하기도 했었다. 박재석보다 5살 위인 삼촌이 최고회의 의장이 되자 그의 주변에서는 사업을 함께하자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원조 자금으로 수입되는 원목들을 부산 앞바다에 둥둥 띄워놓고 보관료만 받으면 되는 목재 보관업을 하자며 박재석을 설득했다. 박재석의 역할은 정부 관리를 설득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이었다. 박재석은 농림부 장관 장경순 준장을 만나 각하의 가족인 저희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목재 보관업이나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 장경순 장관은 그럼요 도와드려야죠 라며 담당 국장을 불러 도와주라고 지시했다. 목재 보관업은 그동안 자유당 출신 국회의원 최모 씨가 매년 정부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운영해왔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최고회의 의장의 인척에게 넘어간 셈이 됐다. 1962년 초 계약이 성사되자 박재석과 동업자들은 부산 상공회의소 2층에 40평 되는 방을 빌려 여직원과 전화를 둔 사무실을 차렸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박재석은 부산 시경국장 박영수 헌병대령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 박시경국장은 찾아온 박재석에게 하소연했다. 아이고 종시어른, 이거 말이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 최모락하는 국회의원이 서울시내 다방에 당기면서 얼마나 떠들어놓았던지. 누가 모락하는디요? 거 목재보관업 해오던 양반 아니십니까? 제가 몇십 년 해오던 것을 빼앗아 묵었다고 온 동네 소문을 내는 통에 어른께서 노발대발이십니다. 자유당 출신들은 평생 해묵고 우리는 해묵으면 안됩니까? 우째야 됩니까? 죄송하지만 당장 사업 그만두셔야 하겠습니다. 저를 봐서라도 회사 문 좀 닫아주이소. 박재석은 그 길로 회사를 정리해야만 했다. 1962년 4월 20일 박재석은 기분 전환을 할 겸 장모와 처, 5살 배기 둘째 아들과 함께 서울 창경원에서 열리는 5.16 산업 박람회를 구경하러 상경했다. 최고회의 의장 친인척의 경호 및 감시를 담당하던 경북 선산지서 정복과 장영택 형사도 동행했다. 박재석은 남대문 옆 작은 호텔에 방을 얻었다. 장 형사는 바로 옆방을 얻은 뒤 상부에 동향 보고를 했다. 다음날 아침 박재석은 장 형사로부터 각하께서 장충동 공관으로 들어오시랍니다 라는 전가를 받았다. 아들 손을 잡고 의장 공간으로 들어선 박재석은 너희 할아버지가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분이다 라고 자랑스레 설명을 해주며 2층으로 올라갔다. 박정희는 목욕을 마친 뒤 가운 차림에 수건을 목에 감고 나오다가 인사를 하는 조카를 발견했다. 박정희는 눈에 불꽃이 튈 만큼 노한 표정이 되어 야단을 치기 시작했다. 너 이놈 잘 왔어. 너 부산에서 사업한다며. 걱정하신다 해서 그만뒀습니다. 박정희는 점점 더 고성으로 변해갔다. 잘 그만뒀어. 내가 너 사업해서 부자 만들어주려고 혁명한 줄 알아. 이 나쁜 놈아, 이 삼촌이 네가 돈 버는 거 배 아파 이러는 줄 알아. 아버지를 따라갔던 둘째 아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야단치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울음을 떠뜨렸다. 너 이놈아, 친인척들이 그런 데 관여해서 이권이나 챙긴다고 소문이 나면 이 삼촌은 3천만 국민 앞에서 할복 자살하고 사과해야 된단 말이다. 그런 건 알고 있어. 박재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 같았다고 한다. 어르신 뜻을 잘 몰랐습니다. 앞으로 초근 목표를 케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관청을 상대로는 사업 같은 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너 힘으로 살아. 너 자유업하는 거 아무 말 안 해. 잘 생각했어. 그럼 어르신, 이만 가보겠습니다. 박재석은 그 길로 대구로 내려가 운수업을 계속했다. 한때는 지프를 개조해 택시 사업도 했지만 교통순경들이 자주 벌금을 몰리는 통에 경북경찰국장실을 찾아가 대통령 가족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매일 딱지를 떼니 못 살겠소라고 항의하자 경찰국장이 교통과 경찰들에게 앞으로 이 차량 번호에는 손대지 말라고 지시했다. 운수업으로 약간의 돈을 모으게 된 박재석은 선산의 가족묘를 새로 단장하는 등 묵묵히 집안 대소사를 도맡아야 했다. 1972년에 그는 두 번 부도가 난 변압기 제조회사 국제전기를 인수했다. 때마침 새마을 전화사업 바람을 타고 매년 흑자 경영을 했다. 사업을 확장하려 했지만 은행에서는 대통령 가족이란 사실을 알고 대출을 해주질 않았다. 박재석은 1977년에 코오롱 상사의 회사를 매각한 뒤 현업에서 손을 뗐다. 그때는 삼촌이 그렇게 매정할 수 없었죠.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만약 그때 삼촌 말을 듣지 않고 공공사업에 손을 댔더라면 12.6 이후에 결코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